정부 규제와 경기 침체로 울산과 경남 등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화성이나 평택 등 서울과 거리가 먼 수도권 외곽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끌어올릴 별다른 요인이 없다면 이들 지역의 침체는 길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들어선 동탄 2신도시. 2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조성됩니다. 곳곳에서 이삿짐을 푸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8일 호수공원이 임시로 문을 열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특히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고 호수공원 조망을 직접 누리기 어려운 단지부터 가격이 내렸습니다.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는 이른바 마이너스 P 매물까지 나오자 주변 단지 입주민도 예민한 상태. 실제 경기도 아파트 값은 아직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당분간 의정부시나 인천 서구 등 규제가 덜하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은 수요가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은 내림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가 없다면 시장 흐름은 수도권 다른 지역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공급도 올해에 이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안 요소가 큰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정부는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를 예고한 상황.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시장 위축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